아니, 그 여론조사 이거 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자본호는 그 통신사에서 받는 게 맞습니까? 네. 통신사에서 이렇게 뭐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으로 추천하는 건가요? 유권자 비율에 맞춰 랜덤으로 추천합니다. 그 랜덤으로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몫이 뭐 그런 뭐 이미지 그런 거는 체크할 수 있는 공권신들 있나요? 네. 어떻게? 저희가 전산실에 직접 가가지고 체크합니다. 전산실에 가서 뭐 어떻게? 통신사에서 통신사 네. 전산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사가 보유한 프로그램을 갖고서 네.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하는 과정을 지켜봅니까? 저희가 이번 거는 지켜보지 않았고 다음에 이전 거는 지켜보지 않았고. 왜 안 지켜보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저도 그거는 좀 지켜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번에 나왔습니까? 그 지난번 저기 뭐지 장대표 뽑을 때는 참관 그 저기 추가 과정을 참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그 전에는 했고 요지는 뭐냐면은 추출 프로그램에서 번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당 참관인 여기는 실장입니다. 실장이 참관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희 참관인이 안 했다. 왜 안 했냐?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당 통신사에서 이 번호를 받아가지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추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번호를 이렇게 뽑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참관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와 당대표, 직전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 작업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무효소송이 한 125개 정도 계류 중입니다. 원래는 139개였는데 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은 그 검색에 대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 저도 사건 검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125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검색을 하는 소송 대리인이 검색하는 것도 이렇게 사건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20 수 상공 사건 연수울 소송의 상대방 그 대리인은 대륙 아주 로펌을 쓰고 있습니다. 대륙 아주가 저희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 대륙 아주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여담으로 대륙 아주는 중국 관련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승택 위원이 현 대륙 아주 변호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 김재원 대륙 아주 변호사입니다. 업무 분야가 입법과 선거입니다. 김재원 공정선거 추진단장은 주진우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황교안 대표가 8강 안에 든 거는 약간 이변이었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황교안 안상수 두 분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이런 식으로 공식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강기정이 원희룡 의원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얘기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 저기 문상부 위원을 주목해 주십시오. 문상부 위원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데 또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대륙아주에서 업무 분야 선거로 이렇게 고문으로 있습니다. 때마침 뭐 화천대유로 유명한 박영수,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4.15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힘쓰는 애국 시민들께는 친숙한 이름 세 글자, 천창룡.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삭발과 단식을 마다하지 않는 열혈투사인 그는 스스로 고백한 바와 같이 과거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 모르던 시절 잠시 그를 지지했던 적이 있었지만 다음의 사건을 통해 이재명에게 환멸을 느낀 것은 물론 부정선거 투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ARS 투표에 참여하여 1번 이재명을 선택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재확인한 결과 본인이 ARS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ARS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후보자들의 기호와 이름을 끝까지 들으신 후 번호를 눌러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면 1번, 기호 2번 최성 후보면 2번, 기호 3번 문재인 후보면 3번, 기호 4번 안희정 후보면 4번을 눌러주세요. 귀하께서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투표 결과가 맞으면 1번, 다시 투표하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다시 투표에 응할 경우 나와야 할 음성 메시지는 이래야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께서는 이미 투표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나온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께서 건 전화번호는 현재 진행되는 ARS 투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천창령 씨 외에도 1번 후보를 선택한 홀수 전화번호 투표자들에게서 동일한 경험담이 속출했으므로 이를 이재명 캠프에 알렸으나 묵살당하고 오히려 내부 총질자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그를 비롯하여 본인의 ARS 응답 기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661명은 단체로 대법원에 문재인 당선 무효 선거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이를 뭉갰지요. 다가오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특히 범죄자인 중앙선관위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됩니다. 설령 중앙선관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보안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듯한 국민의힘의 과거 행태를 볼 때 과연 공명한 선거를 치를 능력이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득표율을 어떻게 조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하실 때는 반드시 화면 캡처를 해주시고 만약 기능을 막아놓아 캡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분께 촬영을 부탁해주세요. 아니면 PC로도 접속이 가능하므로 PC에서 스크린샷을 찍거나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RS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녹음을 꼭 해주시고 투표 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창령 투사 외에도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투쟁하는 시민운동가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숱한 증거가 쏟아져 나온 과거의 총선이나 대선, 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회의 거하게 카르텔이 진실을 감추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2020년 4.15 부정선거를 비롯하여 적어도 2014년 이래로 이 나라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에 대해 즉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준석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나경원에게 밀렸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배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나경원을 누릅니다. 그리고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윤석열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20% 이상 홍준표를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홍준표에게 뒤집니다.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나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에 상반된 결과는 바로 4.15 부정선거에서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비상식적인 괴리를 연상시킵니다. 문재인 퇴임 시의 지지율은 45%, 임기 중 최저 지지율도 29%였습니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보다도 낮은 28%입니다. 큰 실책 없이 각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 중인데 지지율은 왜 갈수록 떨어지는 걸까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그 전화번호를 선관위, 정확히는 선관위 산하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즉 여심위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까지 조작하는 선관위가 공정하게 추출된 전화번호를 제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선거 때 등재번호가 기재된 투표 안내문을 받습니다. 이 등재번호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까먹어도 투표를 할 수 있지요. 일종의 개인 아이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있는 건 다들 아시지요? QR코드에는 투표용지마다 각기 다른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때 여러분의 등재번호는 이 일련번호와 매칭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특정 투표지가 누구의 투표지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스캔되고 그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됩니다. 투표지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므로 결국 여러분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선관위는 모조리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 기계가 선관위 설명대로 단순히 투표지 분류만 수행하는 기기라면 왜 CPU 말고도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을 추가로 장착하고 있을까요? 이게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용량 서버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멈춤, 정전 등의 비상 사태 시 원상 복구를 위해 방대한 양의 로그 데이터를 자동 저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 중앙 서버가 다운됐다고 해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하러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PC의 시스템 복원 기능도 사용자의 행위를 컴퓨터가 일일이 자동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령 선관위가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이미 데이터는 DB 관리자 누군가가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한 모든 국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선관위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높은 비율로 섞어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관위는 선거 시에는 투표를 조작하고 평상시에는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춧잎, 일장기, 화살표, 여백 이상, 재단 잔여물, 인쇄풀, 테이프, 본드, 세로줄, 용지 무게, 각양각색의 기표 도장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든 다양한 물증들을 보고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며 선관위와 함께 희대의 사기극을 자행한 사법부의 7.28 법치 도류. 단일화 직전까지 1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던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했는데도 이재명과의 표차가 겨우 0.7%라고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얼마 전 대선도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여러분의 선거권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론까지 조작하고 있습니다. 거악 선관위를 처단하고 공명정대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합니다.